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리 220번 이 58세 여성에서 담낭 저부 성근종증 그리고 우측 간엽의 다발성 간혈관종 우측 신장 낭종 하부의 낭종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1년 전에 복부 CT 검사로서 이 담낭 저부 성근종증과 다발성 간혈관종 우측 신장 낭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담낭 저부의 낭성 부위 로켓 탄속의 에이셔프 사이너스를 동반하는 한 9mm 정도의 담낭 저부 백비후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간엽에는 여러 개의 변연의 고에코대를 동반한 저에코 결절 이건 혈관종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 하부에 큰 낭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좋은 경계가 명료한 모에코 낭종으로 5.2, 5.9cm 크기의 큰 혈관종이 큰 낭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담낭 저부의 백비후입니다. 푼도스의 백비후가 안에 로켓 탄속의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보입니다. 담낭 저부의 백이 두께는 9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관찰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로켓 탄속의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있는 담낭 저부 백비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은 우측 간에 있는 영상인데, 이 전부 다 혈관종입니다. 혈관종, 요거 혈관종, 요거 혈관종, 요거 혈관종입니다. 변형 고액코대를 동반하는 저액코 해망지오마가 되겠습니다. 요 조금 확대 영상도 보시면 얼른 보면 안 보이죠. 멀리서 보면 여기 혈관종이고, 요거 혈관종이고, 요거 혈관종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 멀티플 해망지오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요것도 해망지오마죠. 변연의 고액홀 동안은 1cm 정도의 해망지오마가 되겠습니다. 해망지오마. 예, 여기에 고액홀 해망지오마. 해망지오마 요거 해망지오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키드니 시스트입니다. 요 키드니고 키드니 로폴의 시스트 5.0 곱하기 6.4cm입니다. 키드니 키드니죠. 라이트 키드니 로폴 쪽의 시스트입니다. 로폴 쪽의 시스트 로폴 쪽 경계가 맹요하고 안에 셉툼이나 뮤랄로 들었습니다. 칼라도플라에서의 시스터 내부에 헬리오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 제57기 수서 심장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월 22일, 24일, 26일, 3일간 진행합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 등록해서 두 자리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